젊은 이 방원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힘껏 말을 몰아서 예성강 쪽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야말로 주마 가편격이었었지요. 이를 어쩌다. 아버님 신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큰일 아닌가. 떠나실 때에도 꿈자리가 뒤숭숭하다고 그러시더니. 이 방원은 착잡하고 다급한 심사를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성계 장군은 지금 황해도 해주 방면에 계셨습니다. 중국 명나라에서 귀국하는 세자 저하 석의 마중을 위해 어명을 받고 떠났던 것이옵시다. 무학대사께서는 선견지명을 가지신 물은 아니십니다. 지난 4년 전에 우유화도 회군 때에도 천문을 보시고 알아맞힌 적이 있었지. 불덩이같이 크고 꼬에 달린 큰 별이 서북쪽 밤하늘에 나타나더니만 밑별들을 하나하나 집어삼키더라고 말씀이. 이 방원은 예성강 하류에 있는 나루터 병난도에 다다랐습니다. 병난도는 도성에서 연안 해주 방면으로 통하는 대로의 길목으로서 그 한쪽 기슭에는 병난정이라 하는 정자가 있어서 특히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방원이 나루토에 다다르자 뜻밖에도 퉁둔한 장군이 나타나서 길을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퉁둔한 어른, 장군께서는 이 나루토에 어쩐 일이십니까? 방원도련님, 반갑습니다. 바로 내가 묻고 싶은 말씀입니다. 도련님께서는 어쩐 일로 이곳 경남도까지 달려오셨습니까? 아버지께서는요? 말씀하십시오. 재수 5원 붙었습니다. 오늘은 일진이 사나웠어요.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글쎄, 장군님께서 낙마를 하셨답니다. 아니, 뭐예요? 아버님께서 낙마를? 그렇다니까요. 재수없게도. 아니,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퉁둔한 어른, 그래, 저희 아버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나루터 저쪽 어느 민가에 유하고 계십니다. 말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크게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옴짝달싹을 못하고 말씀입니다. 저런, 어디입니까 어르신? 바삐 가서 오십시다, 장군님. 아, 뭐 그렇게 하시죠. 한평생 싸움터에서 말을 타고 달린 백전 노장이 말에서 떨어졌다는 사실이 퉁두란에게는 오히려 우습고 어이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때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성계 장군은 황주까지 나가서 세자 저하를 영접하고 돌아오는 길에 해주 고을에서 잠시 사냥을 즐겼습니다. 이성계 장군과 퉁두라는 멧돼지 한 놈을 멀리서 발견하고는 말고삐를 당겨 그를 뒤쫓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골짜기를 건너뛰고 달리는데 갑자기 검은 곰 한 마리가 풀숲에서 깜짝 놀래 뛰쳐나오고 그 바람에 달리던 말이 또한 놀래서 앞발을 높이 치켜들고 크게 울부짖으면서 비틀거렸습지요. 아이, 이런 망할 놈이 이럴 거라!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그 바람에 말고삐가 벗겨지고 내가 말 밑으로 떨어졌느니라. 다치신 데는 어떻습니까, 아버님? 이 허리, 다리도 아프고 옴짝달싹을 하기가 싫구나. 야, 그래도 괜찮아. 젠장!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고 미역 잘 감는 놈이 접신물에 빠진다더니 영락없이 그 형국입니다, 장군님.
자네는 뭐가 재미있다고 그렇게 웃어대나. 남 아프고 고생하는 줄 모르고. 백전 노장께서 낙말 다 하시다니.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웃을 일 아닙니까? 예, 허기는 그렇구만. 해서 내 오늘 밤은 이곳 병난도에서 하루 묵고 내일 떠날 참이다. 벌써 뉘엿뉘엿 해도 저물어 가고. 아버님, 저 오늘 밤 이곳에서 유하시면 아니 됩니다. 왜? 지금 당장 집으로 가시죠. 도성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아버님. 아니, 도성에는 왜? 아니, 도성에 무슨 일 있습니까? 아니, 뭐, 저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차라리 집에 가셔서 편히 쉬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애비가 지금 몹시 피로하고 지쳤다니. 그래도 그렇습니다, 아버님. 그건 그렇고, 방원이 넌 어찌 알고 얘까지 찾아왔어? 무학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무학큰 스님이? 아니, 그럼 대사께서는 장군님이 낙마하실 줄을 미리 알고 계셨단 말씀입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허나 어르신께서 소자에게 하신 말씀이 천연덕스럽게 도성에 앉아있지 말고 아버님을 찾아가라고 저를 내쫓다시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랴부랴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하하, 귀신이 곡할 노릇이구만. 대사 어른께서 뭘 느끼셨던 모양이지? 허기사, 그 어른은 선견지명이 있는 분이시니까. 그러고서 하시는 말씀이, 관세음 보살, 예사롭지 않은 일. 장군께서 도성을 떠나시면 아니 돼요. 도성 밖에서 잠을 주무시게 해서도 아니 되고요. 얼른 가서 아버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와요. 젊은 방원 도련님이 빨리 뒤쫓아 가서. 해서 아버님, 아버님께서 물론 괴로우시겠지만은 밤을 새서라도 도성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합니다. 그래, 그렇다 치고. 그렇지만 내가 이 아픈 몸을 가지고 말잔등이 올라탈 수나 있겠느냐? 불가능해. 내 몸뚱이가 너무 아프다니. 아니, 그렇다면은 가마를 어디서 빌릴까시오? 아니면은 마소가 끄는 달구지라도 말씀입니다. 그래요, 퉁드란 어른. 저 우리 어떻게든 대책을 강구해 봅시다. 그리하여 그들은 역참에 들어가서 수레를 증발하여 얻어타고 부랴부랴 귀경길에 올랐습니다. 이윽고 경난도 나루터를 뒤로 하고 축축한 밤안개를 뚫고서 벌리 부엉이 울음소리와 풀숲에서 우러대는 벌레 소리를 들어가면서. 아까 낮에 무학대사께서는 포울 어르신을 찾아가서 두 어르신이 서로 만나셨던 모양입니다, 아버님. 아니, 왜? 근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 아니요, 몹시 심기가 불편하신지 우물우물 군담만 하시더군요. 무슨 고집불통이라고 하시면서. 그럴게요. 지난번 아버님과 포운 선생이 다투셨던 것처럼 두 분께서도 크게 다투신 모양이었습니다. 나도 실은 정몽주만 생각하면은 돌덩이같이 어깨가 무겁고 생머리가 아프구나. 들자니 무겁고 보참이 깨질 지경이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걸 기력이라고 하는가. 이성계 장군과 방언 부자는 굴러가는 수레바퀴 소리를 귓가에 들으면서 각자 상념에 잠겼습니다.